녹두를 지금 200g 담궈놓은 지 한 3시간 됐어. 탈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담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됐거든. 근데 이제 이렇게 탈피를 했어도 안 벗겨진 게 많이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벗겨내야지. 이제 껍질 벗겨진 걸 걸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물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 게 좋아. 이거를 버리고 계속 해물로 불러낸다면 녹두의 맛이 다 빠져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물을 부어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니야?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가 받쳐서 다시 이렇게 하면 껍질은 벗겨내고 그 맛있는 맛은 빠지지 않는 거지. 여기다 그냥 새물을 계속 넣는다면 그 녹두의 그 맛있는 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주는 게 좋아. 이거가 좀 덜 벗겨진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걸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도 하더라고. 다른 거 같지 않고 녹두 껍질은 끓이면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덜 벗겼다고 해도 괜찮아. 이걸 뭐 다 걸러내려고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빼주고 혹시 돌이 있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깨끗해. 재료 준비해봐야지. 야채 먼저 준비해볼게. 빈대떡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. 부추 이게 50g이거든. 녹두를 뭐 조금 했기 때문에 당근도 이게 한 50g 되는데 이것도 잘 돼. 파도 전에는 꼭 이렇게 정해진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. 그 다음에 홍고추도 이거는 꽈리고추 익은 건데 이게 청양고추보다 더 매콤하거든. 네. 맵기 때문에 아주 잘게 썰어줘야 돼. 청양고추보다 더 매워. 전에는 고추가 들어가야 맛있지. 그 다음에 청양고추, 청고추는 가을에 썰어서 냉동해 놓은 거 요거 가져서 넣는 거. 쌀 때 냉동 보관해 놨다 쓰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. 돼지고기인데 갈은 걸 써도 되지만 갈은 거보다 앞다리살을 얇게 썰어 놓은 거 있잖아. 요거를 사다 쓰면 좋더라고. 요거는 기름도 있고 그 살코기도 아주 적당히 있어서 이게 참 좋은 거 같아. 이 앞다리살이 이거는 어디에다 넣어도 잘 어울리고 그냥 구이를 바로 해서 먹어도 좋고 갈아 놓은 거보다 이렇게 넣는 게 더 좋더라고.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그리고 고기가 얇기 때문에 전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. 잘 익어. 이 고사리에는 육개장 뭐 이런 데 꼭 들어가던데 여기에도 좀 넣더라고. 근데 있으니까 넣어보는 거야.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봄에 뜯어다 놓은 건데 고사리가 아주 부드럽고 좋네. 파도 이게 100g인데 끓는 물에
넣었다가 뺀다고 생각하고 데쳐야 돼. 오래 데치면 안 돼. 이렇게 찢어서 비린내만 날린다 생각하고. 건져서 찬물에 얼른 담궈서 식혀줍니다. 그래서 고기를 넣고 여기 좀 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맛이 골고루 배어들어서 맛있거든. 여기에다가 간장을, 고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, 요거 간을 할 만큼만 조금만 넣고, 마늘 조금, 그 다음에 후추, 후추를 조금만 넣어주고, 참기름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을 해서 넣어야지. 여기 지금 생강 가루를 조금 넣어줄 거야. 가루로.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.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좀 냄새 제거. 그런 고사리. 숙주도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 물기를 꼭 짜줘야지. 간장. 이것도 간 맞출 만큼만. 아유, 너무 많이 쏟아. 간을 맞출 만큼만 넣고,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 넣고, 마늘, 참기름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놓고, 넣어주고, 여기다 물을 넣어서 갈아야 되는데, 여기다 물을 많이 넣으면 너무 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물을 조금만 넣어야 돼. 이게 한 100ml 되나? 요 컵으로 반 컵만, 물이 많으면 좀 안 되니까 반 컵만 넣어주고, 조금 적다 싶으면 갈아가는 도중에 조금 더 첨가하면 되겠지? 쏟아줘야지. 아주 잘 갈렸지? 근데 이게 조금 거칠게 갈아도 괜찮아. 이게 녹두가 씹히는 맛도 있는데. 양파, 부추, 당근, 청고추, 홍고추도 넣어주고 잘 섞어줘야지. 이 물은 짜고 넣었어. 고기도 여기다 넣어서 버무리면 되지.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계란을 넣어서. 녹두에는 간이 안 돼 있잖아.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해줘야지. 조금만. 기름을 이렇게 둘러줘야지. 나는 그냥 먹기 좋게 좀 작게 하려고 그래. 아까 파 안 넣었네. 파도 넣었어. 삐져 나오는 거는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겠지? 모양. 생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좀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야 고기가 다 익을 수 있어. 이렇게 해서. 이거는 좀 굴 때
기름이 좀 충분해야 되거든. 이번에는 크게 한번 부쳐봐야겠다. 이게 저는 부치면서 먹는 게 최고의 맛인데 이게 이제 생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해야 돼. 이거를 빨리 그냥 하려면 고기를 볶아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생고기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고기도 잘 익었지. 이렇게 금방 튀기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. 다시 한번 볼까? 자, 이렇게. 맛있다.